네, 최상민의 빅샷 마지막 코너 앵커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미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하루 7만 명 이상 나오고 정말 금세 또 10만 명 이상 나오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연방정부의 5차 경기부양책에서는 코로나19 검진 및 보건당국 예산이 거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가 우선이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9월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까우니 걱정하지 말라는 사인인가요? 참 애매한 이런 상황에서 지수의 방향성을 가늠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집중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처럼요 수십 개가 넘는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드렸던 풍력 섹터입니다. 세계 3대 풍력 회사가 있습니다. 오스테드, 베스타즈, 감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주로 편입되어 있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풍력 ETF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First Trust ISE Global Wind Energy라는 ETF인데 월봉상으로 지난 5년 레인지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80기가에서 100기가 정도의 재생에너지 투자 발표와 미국의 바이든의 2035년 탄소 배출 제로 전력 체제를 발표 전후로 대세는 풍력 세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풍력 설치는 현재 대비 5배에서 6배 수준의 수요 증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매년 영업이익이 1000억을 벌던 풍력 회사들이 수요에 따라서 5000억을 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풍력 단지 개발 관련사인 SKD&D, 세계적인 풍력 타워 공급사 CS윈드, 해상 풍력 하부 구조를 제작하는 삼강 M&T 정도를 공부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둘째는 5G 섹터입니다. 먼저 유럽의 세계적인 통신 장비 업체 에릭슨의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13%를 상승했는데요. KMW, 에이스테크 등이 납품을 한 회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13% 급등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수주에 대한 소문을 말씀드리면 미국 AT&T 그리고 버라이즌이 7월 23일 각각 7월 24일 2분기 실적 발표 예정이니까 아마도 다음 주면 미국 통신사들의 5G 커버리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관심사면 그러면 언제쯤 미국 통신사들의 발주 수주 소식을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시장 분석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주에 국내 장비 업체들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 물량의 경우 9월 말까지 공급을 하려면 최소 납기를 2개월은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삼성전자에서는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지만 노키아, 에릭슨, 누구를 통해서라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달 중 미국 수주 소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 소개드린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그리고 KMW인데 에이스테크는 일부 시청자들이나 제 유한타증권 고객들은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고 장기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너무 급등한 측면이 있어 저는 요즘 시청자 여러분과 그 다음에 제 고객들에게 KMW를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다시피 어제 에릭슨의 주가가 13% 상승했고 또 노키아도 3.5% 올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중해야 되는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풍력, 하나는 5G입니다. 앵커의 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